산 중턱에 펜션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찾아왔습니다.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펜션 단지 마을입니다.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여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펜션을 판다고 그 광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지금 현수막이 다 떨어졌거든요. 물론 이 앞에 보이는 것도 그 빈 폐 건물입니다. 영업도 안 하고 사람도 없고 거의 상단 마을 지금 끝지점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. 저 위쪽에도 지금 펜션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칡넝쿨이 지금 지붕 거의 위에까지 지금 다 올라가는 환경이라 가지고 저 집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. 길 건너편에 펜션이 그 정자가 지어져가 있는데 정자가 나무가 썩어 가지고 지금 많이 무너졌네요. 이 건물도 영업을 안 한 지가 오래돼 보입니다. 이 다리 건너는 다리 쪽으로도 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문이 다 열려가 있네요. 이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. 건물이 진짜 아깝다. 이 앞에는 메뉴판도 붙여져가 있네요. 아이스티, 초코, 커피 4,000원. 여기가 관리실인데 관리실도 지금 문이 다 열려가지고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위에 이게 천막 이런 것도 사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요즘 시대는 지금 펜션 영업이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이 마을 자체가 전부 펜션 단지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영업을 했다는 게 참 지금 시대에 와갖고는 진짜 안 맞죠. 이쪽에도 지금 문이 다 열려가 개방이 다 돼가 있네. 산 중턱에서 내렸다 보니까 풍광은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걸 처음에 어떻게 펜션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경치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무슨 물 좋은 계곡이 흐르거나 이런 게 펜션 영업을 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히 산 중턱 그 풍경 외에는 뭐 계곡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이쪽으로도 나무 계단 올라가는 데인데 아, 지금 많이 부서졌네. 마을 길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건물들은 참 이쁘게 잘 지어놨네요. 얘는 뭐 시골 마을처럼 평범한 그런 저 집들이 아니고 펜션으로 지어졌는데 이 영업이 안 되니까 문 닫은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. 이 앞에도 뭐 문이 다 열려가 있노. 여기도 뭐 영업을 안 하네요, 보니까. 저쪽에 이제 차가 한 대 보이는 거 지금 저쪽에는 사람이 상주를 하는 거고 이쪽에 나무 그 측줄기가 저 위에까지 타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저 빈집으로 보입니다. 펜션 영업이 그 정도로 요즘은 너무 힘든 그런 시국입니다. 펜션 마을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시원한 강풍경이 펼쳐집니다. 옛날에는 이 펜션업이 장사가 잘 된 것도 사실입니다. 물론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도 있기는 있어요. 근데 그런 곳은 주위 환경이 독보적으로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대부분은 지금 펜션업은 그 사양 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 보고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보통 펜션이 주말에 방 한 개당 물론 크기 따라 틀리겠지만은
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그 사용료를 받잖아요. 근데 평일에는 전부 공실이고 주말에만 손님을 꽉꽉 채워도 펜션 한 달에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. 그러고 지금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펜션 업을 하면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실제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. 그러고 요즘에는 또 그 숙박하는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뭐 캠핑을 하는 인구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모텔도 등급이 많이 좋아지고 또 가격은 내려가고 이 잠자리 이런 그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펜션만 무조건 주말에 찾아가고 그런 시대는 지났는 걸로 보입니다. 오늘은 펜션으로 구성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장사가 안 돼가지고 줄줄이 이제 문을 닫은 그런 폐가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